통일로 46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국가의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이제 60년 내에 모자보건 사업, 별의태치 사업, 가족 사업을, 가족기회 사업을 뛰어넘어 2019년 치매국가 책임제의 핵심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올해는 협회의 슬로건을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이상강의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배우고 더 실력을 키워서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 간호조무사가 실무 간호 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간부협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이윤으로 명시토록 의결했습니다. 이는 간부협이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로 법령에 명시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제고에 한 획을 긋는 쾌거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간부협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정책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에 간호조무사 직종을 대변해 참여하며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공포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입니다. 개정령안은 제가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간호조무사로서의 자격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 개정은 향후 더 많은 간호조무사의 차별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의된 간부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대류 중에 있습니다. 간부협의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예고를 마친 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협회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원안대로 개정령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호조무사 여러분, 올해 창립 기념식은 다른 해보다 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제1회 간호조무사 아카데미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인식 제고 및 직무 능력 향상과 역할 증대를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내외부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간호조무사가 내실을 다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각 분야에서 더욱 뜨겁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간호조무사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진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 더 큰 변화, 지속 가능한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